네, 이어서 트라이어드 메이저 코드에서 마이너 코드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이저 코드의 위치를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메이저 C, 메이저 트라이어드. 네, 첫 번째 잡은 건 3번 줄 중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1번 줄, 세 번째는 2번 줄이었어요. 자, 그러면 메이저 코드의 조건은 뭐였어요? 1도, 3도, 5도였습니다. 자, 근데 메이저에서 마이너로 바뀔 때니 3도가 변화되는 거죠. 3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3도가 플랫이 됩니다. 그래서 C, E가 아니라 E 플랫, 그 다음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 모양이 조금씩 바뀌게 돼요. 원래는 C 메이저 트라이어드가 이렇게 되었는데 1도, 3도, 5도였는데 3도를 플랫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얘를 한 칸 내려주면 B 마이너 트라이어드가 되는 거고 또 내리면 B 플랫 마이너 트라이어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양이었던 1번 줄 중심의 C 메이저 트라이어드 중에서 1도, 5도, 3도였으니까 3도를 반음 떨어뜨리면 이렇게 지금 요거 모양이 나왔죠? 이렇게 발에로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D 코드 모양이었었는데 여기 13프렛까지 넘어와서 이런 트라이어드 모양이 1도, 3도, 5도니까 3도를 반음 이렇게 해서 세 줄을 연습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도 역시나 12키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번 줄 중심으로 마이너 트라이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모양으로 12키를 해보는 거예요. 우선 이게 훈련이 되어야겠죠? 도, F, 그 다음에 B 플랫, E 플랫, 뭐 A 플랫, D 플랫, G 플랫, 아이고, 그 다음에 B 이런 식으로 위치를 먼저 외우신 다음에 C 마이너, F 마이너, B 플랫 마이너, E 플랫 마이너, A 플랫 마이너, D 플랫, F, G 플랫, 그 다음에 B, E, A, D, G, 마지막으로 C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모양은 이 모양이었죠. 그러면 도, 네, C, F, B 플랫, E 플랫 이런 식으로 위치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12키를 다 연습하는 거죠. 세 번째는 1번 줄 아니 3번 줄에 1도, 3도, 5도 이렇게 만들어서 C, 그 다음 F, B 플랫, 그 다음 E 플랫, 그 다음 이제 A 플랫까지 올라가서 12키를 또 마이너 모드로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위치에 어떤 모양으로 트라이어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암기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마이너 트라이어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빨간 거는 1도, 초록색 3도, 파란색 5도 이렇게 설정해 놨으니까 요 모양 세 가지를 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